제 생일 기념으로 가평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시 44분인데 어 시끄러워! 하나 둘 셋 굿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가평의 풀빌라 펜션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글램핑 네. 하러 갑니다. 무려 제 생일 기념 여행입니다. 여기 송어가 유명한데 아까 오는 길에 송어 준비 안 했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장 다 봐놔가지고 토니 버터랑 이런 거 사러 갈 거야. 오늘 룩 보여줘야 돼. 오늘 쪼지가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룩이 신발이랑 옆에 띵이 후드티는 가서 입으려고 안 입었어. 남자 하나만 사. 저희 이거 마셔볼까? 우리 이거 마셔본 적 없지?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야 이거 근데 끊어질 것 같아. 줘봐. 여러분 저희 이제 다 왔어요. 완전 산 거의 정상에 올라온 느낌이에요. 아니 이런 느낌. 저희 숙소는 여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어? 여보가 숙소 소개해줘. 일단 같이 해야지. 네? 오자마자 숙소 소개할 새도 없이 정리 먼저 해야지. 새우 상할 것 같아. 저희 장을 다 컬리로 봤거든요? 두부가 숙소를 마음에 들어해요. 두부 엄청 신나고요. 오자마자 패드 까졌어. 거의 두부생이야. 두부야 너 앞으로 생파 오빠랑 둘이 같이 하자 그냥. 두부 완전 신났어. 기본적으로 다 있네 패드랑. 어. 두부야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두부 진짜 신나 보이지 않아? 응. 기분 좋아 보여. 아 웃고 있어. 어 완전. 두부야 오빠도 웃어줘. 아 신났어 신났어. 물 달래 물 달래. 숙소 외관은 약간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여기가 저희 숙소인데 여기를 올라가면은 이렇게 앞에 이런 뷰가 요 바로 앞에 썰매장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이따가 수영을 할 풀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있네요. 튜브 두부 거 안 사도 되겠다. 딱 안성맞춤이 있네 두부 거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산 끼스러운 하트 튜브인데 사장님이 바람 넣어주셨어요. 으 와, 크다. 어 너무 좋다. 어, 꽤 크다. 그니까. 그리고 절 따라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일단 야식을 먹을 주방과 여기 냉장고가 되게 커서 좋은 것 같아요. 비스포크 아니에요? 어 비스포크. 되게 세건 해준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 두부의 펫 드라이로. 와우. 어 마이크 있다. 이거 마이크예요? 노래방 마이크다. 우와. 나 이거 쿠팡에서 봤었는데. 헐. 어떡하지? 관심 보이는. 어 바로 해보고 싶어. 어떡하지? 바로 한다고? 소개하다 말고요? 아니 켜보고 싶어. 아 잠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 화장실 깨끗해. 어 칫솔 있네. 방금 제가 아 놓은 거예요? 아, 네. 수건이 나는 인당 3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수영 그죠? 이따가 저녁 내일 아침. 옛날 생각난다 우리 인천 살 때. 그치? 바라바라. 우와 이거 오 귀여워. 두부 뭐야 두부형 베드도 있어? 물론 두부 침대에 사겠지만. 저 계단 하라고 이렇게. 아니 nope. 그냥 까는 것 같아. 우와 여기 너무 이게 뭔데? 우와 힐링 된다. 어때? 진짜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근래 왔던 데 중에 제일 좋아. 진짜? 두부. 두부야. 내가 우리 찾고 있었어. 팀! 오빠 찾았어. 아. 나 이걸 노래. 두부씨 되게 자유분방하시네요. 아. 내려달래. 지가 올라간 거 아니야? 어. 내려올지도 몰라. 웃겨. 두부 사진 찍자, 오빠들. 여기서 캠프파이어 하는 거. 우와. 여기 의자 놓고? 좋다. 날씨 딱 좋다. 먹었네. 여보 이제 수영하자. 두부 튜브 입은 거 처음 봐. 귀여워. 아 귀여워요. 그거 맞아? 걔 백처럼 드는 거 맞아? 아! 그게 아! 우리 이름도 사진 찍어줄까? 와 이거 봐, 얼마나 봐? 아 봐. 찍을게요. 오, 잘 나온다. 일단 두부랑 좀 찍을게. 오, 야, 잘 나온다. 오, 야, 너무 이뻐. 야, 지금 너무 이뻐. 살짝 더 서도 돼, 너. 가슴 근육 좀 나와도 돼. 오, 좋아, 딱 좋아. 오, 좋아. 나봐. 나 얼굴 빨개, 몸이. 내가 지친 거. 난 타볼래. 뭐 얘들이랑 안 돼. 나야. 되는데?
맛있게 먹은 티 내는 거 아니야? 어? 샤워하고는 다 젖었어. 어? 다 젖었어 얼굴이. 귀여워. 두부야, 두부, 저 구경 하고 왔어? 어 왜? 행복하자. 발바닥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만지고 싶어. 근데 이제 슬슬 밥 먹을 준비해야 되는데? 40분에 하자. 너 인물 사진 좀 찍어야지. 느낌없게 왜 기록하면 안 돼? 허브소스 나왔어. 여기 바베큐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따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창문 열어서 환기 시킬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지? 고깃집 온 것 같아. 어, 그러게. 둘이 이렇게 여행 온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1번 이후도 지금 처음이야. 아 1번이? 1번이 너 생일이었지. 아 저번에 끝돌이들이 이거 비율 알려준 거 기억. 여러분 이거 맞나요? 지금 먹자. 맛있다. 맛있다. 막걸리도 맛있다 이거. 짠. 고급져. 우리 이렇게 다채롭게 산 거 처음인 거 같아. 야, 영어 생일이라고. 그러게. 신경 좀 써. 아, 이. 어, 나 건망증 봐. 언제 가져왔어? 아까 가져왔는 거 까먹고 이제 뭐 뭐가 떡떡떡거리길래. 오, 맛있어. 그치, 레몬즙이. 아, 넣으니까 좀 더 상큼하니 맛있네. 다 고기 좋은 거 샀구나? 요즘 스킬이 없으니까 고기라도 좋은 걸 사놔야? 그건 맞아. 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실패가 없지. 어, 맛 구워도 맛있어. 고깃발로. 단짠하지? 질썩지? 가득해줘. 진짜 맛있다. 여러분 컬리 하세요. 저처럼 고기를 못 구워도. 아, 진짜 맛있었네. 이런 것도 이렇게 집게가 있으면 아니, 이렇게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가기 좀 같이 줬어 하자. 여행 갈 때 장보지 말고 컬리 하세요. 너 아직도 장보니? 난 컬리해. 광고주 문제 싸게 해드릴게요. 진짜 우리 한국인 많이 모르냐. 우리가 알짜배기요.
구독자 수는 비록 좀 적어도 알짜배기요. 야, 내가 새우 다 먹는데? 어, 너 원래 그렇잖아. 너 원래 보이게 먹잖아. 너는 상도가 없는 놈이야. 의도한 게 아니라 보이길래 먹은 거야. 그럼 난 보이면 먹어. 둘 다 하이볼 한 잔 먹고 취한 거 싫어해. 근데 좀 세게 탔어. 저 반 넣은 거잖아 지금. 아까는 딱이라며. 난 안 취했어. 미안하지. 얼굴은 네가 제일 취했어. 저 우리 캠프파이어도 해야 되는데 돈이 끝났단 말이야. 해야 돼.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불멍.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어, 취했나? 취했다. 아니 고기를 어디다 올리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내가 꽂지 안 꽂잖아? 넌 여기 지금 다 탔어 엄마. 내가 소스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나하나 불이 딱 익히기 쉬운 뭐래? 어. 니 이거 못해? 아니야 아니야 꽂지 꽂는 게 쉬워 보이지? 어려운 거예요. 쉬워 쉬워. 그리고 이제 좀 또 조금 또 이건데 그럼 뭐 해야 돼? 맞춰봐 뭐 해야 돼? 양념 묻혀야 돼. 아니? 더 조금 익혀야 되는데? 양념 묻혀야 되는데 그리고 양념을 묻힐 거니? 맞다고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더 익힌다고 하네? 네가 아까 근데 무식하게 너무 소금을 다 뿌렸어. 너가 무식한 거지? 내 생일 맞아? 어? 아니 너무 건방져서. 아 손 아파. 아우 아기 아파. 아기 아파 아기. 행복하자. 나무지게 준비하고 있어요. 뭐해? 근데 이제 대놓고 한다. 옛날에는 어떻게든 서프라이즈로 막 해주려고 하던. 어차피 다 잘하네. 칼질 되게 특이하지 않나? 왜?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방법이 있나? 자기가 하는 게 방법이지. 초생 같아. 그치? 수생 이렇게 자르지 않아? 응 맞아. 하얀 부분이 거의 없지. 아마 내가 이 빵집 갔을 때 나이 정도를 불렀을 것 같아. 야 빵집 같아. 보자마자 오, 귀여워. 우리 닮아서 사온 거. 귀엽다. 너무 귀엽지. 얘 케이크 이름이 고영희인가 보네. 어 맞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유튜브 초창기 때는 막 서로 비밀로 해주려고 쇼를 다 했는데 서로 어차피 아니까 대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우와! 오 귀여워! 우와 우와 뭐야? 빔 프로젝터야? 응. 어. 신기해. 우와! 너무 신기하다. 생각보다. 아 이거 딱 좋은데 오히려? 여러분 이거 일단 제가 저지른 거고요. 제가 토치에 불을 붙이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토치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일단 소화기로 불을 꺼놓은 상태고 주인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들 안 다쳤으면 괜찮다고 오히려 그렇게 걱정 더 해주셔가지고. 안 타시. 이제 좀 안정적으로 타네. 이제 완전 탔어. 나 근데 아이디어 좋았지. 진짜 안 다쳐서 다행이야. 꾸리야 진짜 임기응변 잘했어요. 물을 바로 떠와가지고. 근데 원래 가스에는 물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상황이 되니까. 소화기는 안 보이고 와 큰일 났다. 그냥 일단 물이나 퍼다 날라야겠다 그래서. 아니, 소화기를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찌저찌 찾아서 다행이었어. 꺼서 다행이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좋지 않은 것 같아.
쉿. 눈 살았나? 불멍이 아니라 진짜 멍한데? 이게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온 거 아닌가? 넌 얼마나 놀랬을 거야? 나도 놀랬어. 난 너가 아까 헐! 이러 뭐 근데 갑자기 여기서 불길이 살짝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지?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하나? 난 여기서 너가 뭐를 불 피워가지고 일부러 나와서 축하 파티 해주려고 생각했어. 어? 이러고 보도 있는데 근데 불이 좀 커. 그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뭐야 여기서? 무슨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센터. 에이 괜찮아. 촛불 켠다고. 괜찮아. 야 우리 정도면 베스트 처치였지 뭐. 진짜 살면서 가장 놀랐어. 놀랐어. 나도 너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그렇게 민첩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 네. 우리 거의 개주했어. 개주. 어 맞아. 그룹에 안 타서 직화로 구우신. 어? 먼저 먹어봐. 제대로 먹었어. 겉바속. 어? 우와. 맛있다. 오, 올라오고 있어. 소원 빌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유명한 케이크야? 제니 케이크라고 알아. 제니? 블랙핑크? 이게 왜 제니 케이크야 또? 제니가 고양이 좋아해? 아니 제니 인스타에 올라와서. 아 제니가 이걸 먹었어? 대단하다. 아, 대단한 케이크네. 나한테 너가 꾼이야. 꾼이? 제니. 꿈가가 봐. 제가 이거 산다고 아침에 판교 갔다 왔어요. 어. 아침에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다음에 파리바게뜨나 사와. 알았어. 진심 아니지? 행복하자. 수영할 겁니다. 내가
7시 반. 배고프다면 라면을 끓이는 그녀. 맛있겠다. 근데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맛있는 라면이거든. 옛날에 이 라면 되게 좋아했어. 근데 이거 비싸다. 맛있는 라면이 좀 더 비싸. 재료가 좋은 게 들어가. 이렇게 옮겨 먹겠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자네가 친절이들 이번 연도도 행복한 생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지도 감사합니다. 많을 것 같긴 한데 많죠. 나 이거 물량 진짜 딱 맞춘 거면 나 진짜 감각 있는 거다. 와우. Nope. 왜 왜 왜? 딱 맞췄는데 왜 그래? 난리야? 먹기 싫은가 봐? 와우. 나 뽀뽀해. 여기서 어떡해. 나 뽀뽀해. 멀잖아 거리가. 너무 와서 해줘. 아 졸라 열받아. 그거 아 어제 산 거야? 응. 여보 생일이라고 내가 좀 사봤어. 어? 여보 생일을 기념해서. 내 생일인데 네가 왜 사? 나도 기분 좀 내야지. 내 생일 때? 선물이야 다? 응. 왜 이렇게 많아? 옷 사달라며. 너 여행 가서 입을 옷 샀어. 어머. 왜 이렇게 많이 샀었는데? 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거 저번에 그거네. 어 맞아. 아 너 그때부터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 연대는. 커플? 어. 오, 오, 이쁘다. 대학생 같아. 고마워, 예뻐. Searching for something that ain't lost. Have we got our lines crossed? We're wasting time on stuff that doesn't really matter. While wishing for something better. Fix things that weren't broken. Misunderstand.